안녕하세요. 마술사 조규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촬영이 있는 날인데요. 김윤영 마술사님이 따로 작업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은 이제 마술사를 소개하는 영상인데 자신만의 스타일로 아주 멋있게 소개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출연해달라고 섭외가 들어와서 지금 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김윤영 마술사님한테서 촬영 공지 문자를 받았는데요. 제가 챙겨가야 될 게 있습니다. 트로피 한 개, 렉처 두 개, 화살표 카드, 완드 악보지, 입고 싶으신 옷, 카드덱 많이. 뭐 준비물이 많네요. 촬영지는 올림픽공원이네요. 그리고 집결 장소가 몽촌토성역 1번 출구입니다. 촬영 전날에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들을 이렇게 다 정리해가지고 문자로 보냈어요. 정말 프로페셔널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촬영이 되길 바라면서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올림픽공원 왔는데요. 지금 제가 30분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오늘 김윤영 마술사 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마술하는 친구들도 많이 온다는데, 네, 그럼 뭐합니까? 다 남자입니다. 이거를 찍는 이유는 뭐예요? 아주 간단한데요. 제 재미를 위해서 찍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아, 예. 조회수가 막 한 번 올릴 때마다 1000을 찍더라고요. 오. 다음 찍을 건 뭐죠? 다음 찍을 거는 에이스 프로덕션입니다. 이거는 다른 장소에서 해야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손 모양을 보니까 알레그로 에이스 프로덕션이네요. 뭐 어떻게 하든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제 손 보고 그린 거라. 어떠십니까? 네네. 여기가 나홀로 나무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왜 멈춘 거죠, 근데? 여기서 화살표 카드 나오는 장면 하나 찍을 건데요. 예. 그래서 잠깐 멈췄습니다. 알겠습니다. 찍죠, 그럼. 시작! 잘 먹겠습니다, 감독님. 잘 먹겠습니다. 여기로 가시죠. 다 왔습니까? 예. 저기 우리가 찾던 그 나무인가요? 맞습니다. 아, 진짜 너무 이쁘다. 네. 이 트로피가 이게 되게 약해요. 근데 진짜 이게 약해요. 보면은 살짝 움직이지. 움직이네. 이거 부러지면은 정권 찌르기 하는 그런 모양이 돼서. 그렇군요. 지금 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김은영님의 스테이지 엔딩에 그 완드가 이제 엄청 나오는 장면이고, 와. 제일 하이라이트는 여기죠. 네. 깃발 있는 곳에서 네, 멋있는 엔딩 포즈로 시작. 와우, 완벽해. 어떠십니까? 촬영을 좀 하셨는데 일단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네,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기법으로 촬영을 할 줄 몰랐습니다. 옆에 생기형 마술사도 있네요. 안녕하세요, 윤주원입니다. 오, 먹고 살만하신가요? 뭐 정전기 이제 예로 들면은 이게 뭐 비 맞고 와가지고 수건으로 닦아요. 근데 이제 정신 없으니까 네, 우동 여기 이렇게. 마침 우동이 나왔네요.
이렇게 김은영은 액트에 대한 조언이나 얘기도 정말 잘 해주신답니다. 아, 예, 얘기를 해봅시다. 아, 예. 이제 최종 마지막 촬영이 남았습니다. 소리 잘 들어가는지 한번 어떻게 보면 이게 김은영님의 가장 없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촬영이죠. 국제적 핵 인싸 그리고 아시아의 왕자 한국의 국가대표 크레이지 매지션 프로저, 스테이지, DVD, 레처, 코피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남자이자 잠깐 키가 180이 좀 안 되죠. 마제스틱을 운영하는 마에스토이자 독보적인 스타일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세계는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김은영님, 여자친구 있으십니까?